보니까 사고를 많이 치고 하는 편인 걸 알았는데 근데 그거를 다 감안을 하고 이별을 해가지고 집을 좀 안전하게 보호하려면은 그나마 좀 여기가 최고 낫습니다. 집을 보호하기 위한. 제가 이제 신혼여행이랑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제 너무 초반에 너무 많이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. 처음에 떨어뜨려야 될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분리불안이라는 게 생겼는데 나가 둘이 나가. 4개월 뒤에는 아기가 나오니까 더 밖에 나갈 일도 많아지고 맨날 이렇게만 있어주면 안 돼? 엄마 외출 좀 하게? 일단은 분리불안이 맞는지 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. 네. 그러니까 얘가 불안하면 현관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안절부절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지금 분리불안이 있다라고 그러면 거의 비글견적이면 짖거나 하울링하는 것이 지금 나타났을 거예요. 혹시 그러면 네. 보호자님 나가실 때 어떻게 하고 나가세요? 그 누적 장난감에 그 껌 같은 걸 껴가지고 여기 거실에 펼쳐놓거나 여기 소파 위에 그냥 이렇게 쭈르륵 얹어놓거나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이렇게 안에다 넣어놨어요. 열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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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지금 정도에는 쳐다보고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내야 돼요. 지금 이 정도면 먹을 거에 대한 집착이 되게 네, 엄청 심해요. 분리불안이 아니라 분리됐을 때의 행복감, 분리 행복을 느끼는 어딘가인가 또 다른 보물창고가 있다. 그 보물창고는 어디 감췄을까? 소위 보이지 않는 곳. 문제 해결을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단념하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. 아니.
안 잡죠? 네. 그럼 꺼내서 주세요. 얘가 쳐다보고 있잖아요. 네가 노력하지 않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면 내가 너한테 먹을 거를 문제 해결을 내가 도와줄게. 우리 사고 치지 말고 잘 살아보자.